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동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농어촌 작은 교회 여러 기관에 늘 선교비를 후원하며 또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지 46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목표를 세웠을 때에 그 목표에 합당하게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여기까지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 창립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그 목적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에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무엇을 선택하고 버리고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죠.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금방 갈라낼 줄 압니다. 사업하는 분들도요, 그 안목이 있어서 동일한 시장 상황에서 보더라도 그 중에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이후에 큰 수익을 거둘지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땅을 보는 사람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개발의 가능성과 어디로 길이 열릴지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안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도력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탁월한 지도자들을 연구했을 때 나오는 여러 다양한 것이 있지만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바로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안목이 있다는 거죠. 눈앞의 현상만이 아니라 그 이면을 읽어내는 원리가 있음을 알아낸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면 육신의 안목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육신의 안목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영적 눈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영적인 눈이 개안되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꼭 알게 돼요. 자, 영적인 개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이자 지성인,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이라고 했고요, 지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당시 사람들한테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뒤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돼 있는데 성경 난하주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자치기구의 그 자치의결기구였고요, 거기 회원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됩니다. 로마가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의회를 세우고 그들의 그 합의를 통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대수사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분명한 지성인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고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할 때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반문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의 반문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 여기 보면 중요한 질문하고 있죠. 솔직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적으로 알아들었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영역에 눈이 조금이라도 띄어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고 발전도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깨달을 때에 그의 신앙이 한 차원 더 깊어집니다. 육적인 세계만 바라보며 산다면요, 일평생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고,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주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도락이 서기 전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열심히 살지만 헛수고였고, 주를 위한다고 했지만 주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논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바깥을 바라보면 얼마 전까지 그렇게 추웠고요, 잠깐 따뜻해졌지만 곳곳마다 있는 나무들이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땅에는 아무 생명의 기운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저 땅 아래에서 지금 생명이 약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만 조금 지나면요, 새싹이 올라올 겁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 물이 올라오고 싹이 틀 겁니다. 신비한 생명이 약동할 겁니다. 우리 당장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도 경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그 원리, 그 근원에 누가 있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도, 쓰러져가는 조그만 생명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강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띄어진 사람은요, 세상 만물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강대상이 되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그 귀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을 이전처럼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세계의 가장 정점에 계시는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니고데모는 깜깜한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눈 감긴 상태입니다. 그가 백성의 영적 또한 정적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그가 리더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를 따를 백성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데 지금 지도자가 소경했어요. 그럼 백성들은요, 당연히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둠으로 물들었던 겁니다. 이 땅을 볼 때도 지도자들이 좀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백성들이 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쳐서 영적 눈을 열어주려 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영의 눈이 더 밝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예배의 자세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영의 세계를 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소원을 하나 아뢰고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주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영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삶은 그냥 고생길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고요. 그래서 알고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그냥 헛들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의 삶이 이걸 더 평탄케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육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야가 튀어져서 주님 앞에 하나님과 통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 열어주시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안이 열리는 첫 번째 단계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출생도 안 한 아이에게 어떻게 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야 그때부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교회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요 하면 교회 다닙니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녀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를 자꾸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걸 묻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닙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즉 나의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가톨릭 전통에서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되는 그런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초에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선명해지진 않아요. 아이도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가 눈을 갖고 있지만 그 눈의 초점이 분명해져서 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모빌 같은 걸 끼워놓고 하면은요 애가 정확히 그걸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만 좀 느껴질 정도라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완전한 형태를 갖춰가고 초점이 맞춰지고 아 그러면요 엄마와 아빠를 알게 되고 부모님과 아닌 사람 구별하게 되고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점점 감각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거듭난 이후에 처음에는 참 어설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별의 영역이 늘어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합니다.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미 알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린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앞날을 보는 안목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눈이 띄어져서 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지혜의 문도 열려서 남다른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면 삶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예측하니까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를 보면 아마 정신적으로 병 안 걸린 것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팔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하죠. 종으로 삽니다. 겨우겨우 종에서 좀 인정받았다 싶은데 가장 인정받아야 될 사람에게서 오너그룹에게서 팽을 당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감옥에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몇 번이고 인생줄을 놓아버리고 정신적으로 질병이 걸려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일 때문에 급급해서 후회할 짓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총리된 이후에도 그가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안목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과거를 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헤아리려고 한 사실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영적인 안목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걸 알았을 때에 과거가 원망되는 것이 아니라 쫙 해석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비극이 아니고 넘어질 일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그가 더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보면요, 그의 죽을 때 보면요, 400년 후에 그 민족이 애굽을 떠날 것까지 미리 내다봤어요. 약속 맹세까지 하고 떠났으니 죽었습니다. 이런 안목이 없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삽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상처받았어요, 문제 입었어요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보는 능력이 더 깊어지고 시야도 넓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잘 사용하고 그 눈이 주님에게만 향해 있으면 그는 어두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 눈이 계속 밝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눈에 띄는 게 맞고 거기서 다시 한번 근심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실족하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림 속에서 한 지점,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침반이 있으면요, 우리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거 보면 좀 굉장히 조잡하긴 하지만 분명하게 뭡니까? 나침반은 언제나 정북방향을 가리켜요. 한번 그걸 몇 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냥 뭐 한 바퀴 돌고 흔들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도 가만히 두면요 다시 북쪽을 가리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툭하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이 문제가 있고요 갑자기 사기도 당하고 그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나요.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흔들고 뒤집혀도 딱 놓고 나면 다시 가리키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요 전쟁의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큰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중과부적이에요. 싸울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그들 징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나의 삶의 표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무리 내 인생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확인하면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것. 그때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던 당시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심판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서야 될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서
다른 것을 분별하며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껏 죄를 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밝히고 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그것은 실상으로 보이고 우리 삶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영적 시야를 잃지 않고 방향을 늘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더 밝아지고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복 주시는 길이 내 앞에 열려지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지라도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엘리 제사장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음성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이 들어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도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과거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러한가? 우리 교회 46년을 돌아볼 때도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혹시나 우리가 안주하고 있진 않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그 뜻이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조 목사님이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셨고 제가 지금 6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이전에 받았던 그 좋은 전통을 혹시라도 내가 퇴색시키지 않는가, 있진 않는가 저를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본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롱할 겁니다. 그래도 그 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는 안목으로 우리 직장 생활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안목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논의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계획도 수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최대로 활용할 것인가. 보다 높은 곳의 세상만 바라보고 달리 보이잖아요. 산 위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비행기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달리 보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더 넓고 멀리까지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시야를 공유하게 되면요, 정말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멀리까지 바라보고 포석을 하며 살게 될 겁니다. 남도와 여러 수를 더 앞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고 또 그 일에 귀하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앞으로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힘쓰며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